자, 해보죠. 안녕하세요. 오늘 중학교 2학년 동아윤 출판사고요. 오가의 부문 두 번째와 세 번째 파트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be smart with your smartphones. 당신의 스마트폰에 똑똑해지세요라는 말이었던 거죠. 현명하고 똑똑하게 스마트폰 쓸수 있어야 돼라는 거야. 자, 소제목이 뭐래요? 붉은 글씨 들어왔잖아요. 이게 소제목인 건데, do you have 이렇게 써 있죠. 그럼 너 가지고 있니라는 거야. Dry eyes. 이게 이제 건조한 눈이죠. 한국 건조증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건조증 또는 or tax snag 이렇게 얘기했죠. 그럼 이게 거북목이에요. 거북목 이런 거 가지고 있니? 라고 물어봤어. 자, 스마트폰이 can cause 뭐할수 있다. 야기시킬 수 있다. 유발시킬 수 있다. 라는 뜻이죠. 유발시키다예요. 그거를 various health problems. 시험지 필요하네. 은교가 시험지 필요하대요. 보세요. 네네. Various는 이제 형용사로 다양한이란 뜻이고요. Health problems라고 하면 이제 건강 문제란 뜻이죠. 그러면 다양한 건강 문제들이 되어야 되겠죠. 문제들. 그렇죠? 을이라고 해석하니까 을을 목적어인 거죠. 그럼 다시 스마트폰이 유발시킬 수 있어. 되게 많은 건강 문제들을 유발시킬 수 있대요. 되게 많대죠. 다양하대죠. 그러면 그 중에 하나의 사례 들어줬을 거예요. One example. 하나의 사례는 뭐뭐이다? Dry eyes. 건조한 눈이다. 안구 건조다라는 얘기를 하죠. 자, when you look at 너가 look at 뭐뭐를 보다인 거죠. look at까지 같이 기억하는 거예요. 뭐뭐를 보다. 너의 스마트폰을 네가 본다. you do not blink often. 이런 얘기하죠. blink가 무슨 뜻이었어요? 눈을 깜빡이다. 그지? 근데 do not이래. 그럼 깜빡이지 않는다 이거죠. 너가 깜빡이지 않아? often? 자주, 종종 이란 뜻이죠. 너가 종종 눈을 깜빡이지 않아. 다시 보자. 핸드폰을 바라볼 때요, 우리가 막 이제 핸드폰 내용에 집중하다 보니까 눈을 깜빡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when 요게 접속사예요, 지금. 뜻은 뭐뭐 할 때인 거죠. 그럼 동사가 몇개 나왔어요, 지금 이 문장에? 마침표가 끝나면 문장 하나인 거죠. 이 문장에 동사가 look at, 보다. 다로 끝나면 동사지. 그다음에 do not blink, 깜빡이지 않는다. 그러니까 동사 두 번째, 즉 동사 두 개니까 연결해주는 누가 있다? 접속사가 들어온 거 맞죠? 얘는 부사절 접속사예요. 부사절 접속사니까 여기에 콤마가 잡히는 거 표시할 수 있겠죠? 네가 네 스마트폰 바라볼 때 눈을 깜빡이지 않아. 종종 깜빡이지 않아. Then 그러면이죠. 그렇게 하면 그러면 그러면이 표현하는 말은 뭐예요? 만약에 너가 눈을 깜빡이지 않으면이죠. 학교에서 이 부분을 동의어로 써봐라 라고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그러면 if you don't blink often 이라고 쓰면 되겠죠. 너가 종종 깜빡이지 않으면 if는 조건이었죠. 만약이라는 표현, 만약 뭐뭐라면 당연히 if와 not이 들어갔으니까요. 이거 unless라는 표현으로도 쓸 수는 있어요. unless로 쓰면 unless 한 다음에 you blink often 하면 이게 같은 소리가 돼요. 자, 이게 뭔 소리인지 이제 조금 더 써보도록 할게요. 잘 보시면 if와 not이라고 하는 표현.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 이란 뜻이죠.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 쌤. 쌤, 그 용고 어법 선택 문제 좀 뽑아줘요. 본문 전체.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 그럼 이건 누구의 동의어냐면 unless의 동의어예요. if not을 줄였으면 한 단어로 쓰면 그게 unless라는 거고요. unless 자체가 만약 뭐뭐 하지 않으면 이란 뜻인 거예요. 둘다 접속사인 거예요. 접속사니까 동사가 몇개 튀어나오겠다? 두개 튀어나오겠다. 그치? 다시 볼까? 선생님이 여기다가 unless 그래서 써놓은 거죠. 동사 하나 들어갔고. 이 자체가 부정이잖아요. 뭐뭐 하지 않으면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not을 쓰면 안 돼. 그치?
다시. 만약, 너가 그 눈을 깜빡이지 않으면, your eyes, 당신의 눈이 어떻게 된다고요? will feel. 미래 시제 들어왔죠. 우리가 will이라고 하면 미래의 조동사라고 하는 거 기억나요? 미래를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뭐뭐 할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써볼까나? 다시. will이라고 하면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니까 뒤에 누가 온다? 동사 원형이 들어옵니다 라는 거예요. 뜻은 뭐뭐 할 것이다 인 거죠. 뭐뭐 할 것이다. 됐죠? 자, 그러면 너의 눈이 느낄 것이다. 삘이 느끼다니까. 어떻게 느낄 거예요? dry라고 써 있죠. dry가 뜻이 뭐더라? 건조한 이란 뜻이죠. 건조한, 뭐 마른 이런 뜻이죠. 건조하게 느낄 거야 라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주격보라고 쓰면 되겠네요. 여기에 중요한 문법이 하나 들어온 거예요. feel dry라고 하는 이 부분 있지?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여기 공간에다가 써볼 건데 우리 feel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동사다? 그 유명한 감각 동사인 거예요. 그럼 감각 동사는 뒤에 항상 형용사를 써야 돼. 그치? 그래서 해석할 때는 원래 형용사는 뭐뭐 한 이거든요.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면 형용사야라고 얘기 드린 적 있죠. 그치? 그래서 여기에 dry라고 하면 건조한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를 해석할 때는 좀 부드럽게 해야 되니까 필이 느끼다죠.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우리는 뭐뭐 하게 느끼다 라고 보통 쓰죠. 한국말로 할 때는 뭐뭐 하게 라고 써버리잖아요. 근데 영어에서 이제 하게라고 하는 거는 부사예요, 부사. 그러니까 다시 거꾸로 정립해보자면 한국말 해석으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하게라고 쓰긴 쓰지만 절대로 이 자리에다가 부사는 쓰면 안 돼. 누구 자리야? 형용사 자리야. 라는 거야. 결론은 감각동사 뒤에 형용사 쓴다. 라는 결론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feel dry. 라고 들어온다. 라는 거겠지. 할수 있겠어? 그러면 다시. 그러면 네 눈이 막 건조하게 느껴질 거야. 라는 뜻이죠. 이것도 분명 건조한인데 선생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건조하게. 라고 해석하죠. 건조하게 느껴질 거야. 라고 들어오죠.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 우리 보세요. 다시 맨 위에서 어떤 얘기 했어요? 스마트폰이 유발시킬 수 있다. 되게 다양한 건강의 문제점들을 유발시킨다. 그죠? 하나의 사례가 안구 건조증이었던 거죠. 안구 건조증이었던 건데 너가 스마트폰 볼때 눈을 깜빡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의 눈이 어떻게 느껴질 거야? 건조해질 거야. 그죠? Another problem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색깔 좀 잡아보죠. 여기에다가 one example 뭐에 대한 다양한 건강 문제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 첫 번째 사례를 넣어준 거였죠. 여기가 1이야, 1. 첫 번째 사례를 이렇게 넣어주신 거고. 그럼 이제 another 여기 두 번째 사례가 잡히겠죠. 여기다가 2 해서 another problem에다가 밑줄 한번 뿅 쳐놓으면 좋겠네요. 또 다른 문제는 어떤 문제? You can have this neck pain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 이 부분 살펴볼까요? Another의 뜻은요, 일단 또 다른 하나 얘기할 때 쓰는 거야. 또 다른 하나, 하나가 이제 생략된 거야. 하나의 문제는 근데 뒤에 보시면요, 이제 문장 성분이 어떻게 들어갔어요? You can have 이렇게 써 있죠. 너가 can have 조동사 더하기 동사 원형이죠, 일단. 맞아? can 할수 있다. 동사 원형. 그럼 가질 수 있다. 너가 가질 수 있다. 뭐뭐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여기서는 문제를 가질 수 있다죠. 목적어 을룰이 지금 빠져 있어요. 그 말은 여기가 생략됐다라는 거예요. 그죠? 누가 생략됐다? 이렇게 낑금 표시한 다음에 that이라고 쓰고 또는 which도 가능하죠. 이게 바로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생략됐구나라고 우리 표시는 일단 해놓을게요. 돼지꼬리 뿅. 그죠? 너가 가질 수 있는 뿅 꽂아. 앞에가 선행사라는 거예요. 앞 선자. 너가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단수죠. 오케이? 색깔 돌려봐요. 그럼 요게 쭉 잡아가지고 요게 주어가 됐죠. 또 다른 문제는 is 뭐뭐이다, neck pain이다. 해서 주격보. 그러면 목 통증이래.
요게 페인이 명사죠, 통증. 목 통증이다라고 써 있어요. 됐죠? 자, 오른쪽에다가 이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번 중요한 문법이에요. 시험에서 써보도록 할 거나 어떻게 들어왔어요? 자, 파란색으로 썼으니까 자 선행사라고 하는 게 앞에 존재했죠? 명사 성분의 선행사가 존재하는 거고 그 뒤에 that 또는 이제 위치가 생략 가능인 거예요. 생략. 누가 목적격 관계 대명사는 생략 가능이에요. 원하면 뺍니다예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한 다음에 주어 나오고 동사 나오고 목적어는 없어야 되겠죠. 왜냐면 관계 대명사는 이렇게 문장을 표시하는 거예요. 우리 대괄호 쳐서 문장을 표시했어 일단. 문장을 딱 표시해 봤더니 이 속에 목적어가 빠질 때 쓰는 게 목적격 관계 대명사예요. 그럼 사라진 목적어 어디 갔어요? 그게 바로 앞으로 뿅 튀어나갔다는 거야. 앞으로 튀어나갔으니까 앞 선자를 따서 선행사. 얘가 사라진 목적어였던 거거든요. 볼까? 여기 원래 문장은 뭐예요? 너가 가질 수 있어 문제를. 근데 어디 갔다고? 앞에 뿅. 그럼 여기 튀어나가 있는 거죠. 오케이? 그럼 너가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문제는 뭐뭐이다? 목 통증이다라는 거죠. 할수 있겠죠? 자, when you look down. 저 부분 문장 갈라쓰기도 할수 있어야 되거든요. 요거 지금 한 문장이죠. 점 하나 있잖아. 요거 문장 두 개가 결합된 거니까 써보도록 할게요. 일단 1번 문장은 이거였었겠죠. Another problem 하고 is neck 하고 이어서 pain. 요게 한 문장. 또 다른 문제는 뭐뭐이다, 목의 통증이다. 이렇게 하나. 일단 파란색으로 쓸게요. 우리 못 봤는데 파란색 했으니까. 하나, U로 시작했죠? U, 그죠? 써볼까나? You can have another problem.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너가 가질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를 이렇게 들어왔던 거죠. 이두 문장을 영어에서 한 방에 결합해서 쓸수 있어요. 한 문장으로. 누굴 기준으로? 공통된 단어 기준. 그게 바로 선행사예요. 요게 똑같죠? 그래서 여기 아래에 있는 목적어를 뺐었어요. 그게 목적어를 뺀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쓴 이유가 됐겠죠. 볼까나? 어떻게? 이렇게. 요게 선행사가 맞죠? 그래서 목적어가 빠진 거. 요 사라진 목적어 요거 맞죠? 요게 앞으로 뿅 튀어나간 거지. 이해됐어요? 다시. 그러면 목에 통증이래. 이게 두 번째래요. 두 번째 건강 이슈인데요. When you look down. 이목 통증은 언제 생기는 거냐면 자, 살펴보죠. 너가 look down이 뜻이 뭘까요? down이 아래죠.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다보다라는 뜻인 거예요. 요게 써보면 내려다보다. 뭐를 내려다봤어요? 당신의, 너의 폰을. 그죠? 그럼 요거 앱까지 우리 데려가야 되는 거니까 아예 오른쪽에 써놓을게요. 여기다가 외울 때 당시에 이렇게 같이 외우는 거야. Look down at A. 이렇게 해서 한 방에 외우는 거야. 그래서 이걸 A를 내려다보다. 선생님 용국 좀 나왔으면 주세요. 라고 한 방에 쓰는 거지. Look down at A. 됐어요? 그러면 다시, 오케이. 이건 과연 시험 보라고 주면 되겠고. 아, 지금 해석하기야. 끝나고 나서 이건 시험 보라고 주고. 네. 우리는, 재밌는다. 혼자 힘으로 해야 돼요? 이유들을 좀 찾아봐요. 어법 선택하고. 자, 다시 보죠. 내려다볼 때, 뭐를? The stress on your neck increases. 라고 써있죠. 촬영 중이에요? 오케이. On your neck. 이렇게 표시하고요. The stress 주어. 그러면 너의 목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는 우리가 생각하는, 아, 스트레스 받아. 그 스트레스 아니에요, 이거는. 그치? 저기 스트레스는 목이 받는 압력, 압박 얘기하는 거야. 압력 혹은 압박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면 여기다 써볼까나? 자. Stress
on A. 이건 누구의 동의어가 되냐면요. Pressure. Pressure on A가 되는 거야. 그래서 뜻이 A에 가해지는 압박, 압력,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압박, 압력. 됐죠? 그 다음에 혹시나 해서, 우리 스트레스가 지금 압력, 압박이라고 해석이 됐었는데, 이 스트레스가, 동사로는 강조하다라는 뜻도 있긴 있어요. 이거는 참고, 우리 본문은 요게 아니에요. 알았지? 강조하다. 다시 보자. 너의 목에 가해지는 압력이 어떻게 된다고요? Increases. 이렇게 써 있죠. Increases. 읽을 수 있겠어요? 동사에 누가 붙었냐면 S가 붙은 거예요, 지금. 왜 붙었다고요? 아까 썼었죠. 3인칭 단수 주어는 현재 시제일 때에 동사에 S나 ES를 붙인다죠.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다시. 동사가 몇 개였죠, 지금? 여기에 동사 1. 내려다 보다. 다는 동사, 그 다음에 increases, 증가한다, 다는 동사, 동사 두 개. 연결해주는 건 누구? when, 접속사죠. 뭐뭐 할 때.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when부터. 지금 절을 끊을 거예요. when부터 어디까지? 콤마까지. 그치. 여기서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그럼 다시 해석해볼까요? 너가 너의 스마트폰을 내려다 볼 때. 그래서 너의 목에 가해지는 압력이 커져, 증가해. 맞죠? 그러면 이제 목이 아프겠죠? Too much use of your smartphone, for example. Too much texting. 이거 보자. 해석을 이제 하나씩 해볼 거예요. 뜯어서 보죠. Too much. 이거 부사. 너무. 이건 형용사. 많은. 그 다음에 명사 사용 했죠? 뭐해? 너의 스마트폰의 했죠? 전치사 구는 묶어서 표시해 주는 거예요. 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소유격이죠. 너의 your 요건 명사 소명 순서 기억하는 거예요. 선생님 원하는 거 다시 너의 스마트폰의 너무 많은 사용 오케이? For example, 이라고 들어와있죠? 요거 연결하니까 표시해보죠. For example은요, 양쪽에 콤마 들어왔죠? 요거는 문장 맨 앞에 요 자리에 써도 상관없는 거예요. 여기다가 접속 부사니까 for example 써도 괜찮은 건데, 뜻은 뭐냐면, 예를 들어. 그럼 어떤 사례를 들어줬을까요?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요 문장을 뿅 떼가지고, 이 문장 어디에다가 삽입하게요? 이렇게 문제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누구의 사례가 들어와야 돼요? 우리 목에 통증을 느낀다고 했었던 거죠. 목에 통증을 줘. 어떻게? 목에다가 스트레스를 줘. 압박을 막 주는 거야. 핸드폰 내려보다 볼 때. 그거에 대한 사례가 잡히면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떤 사례? 너의 목에 압박이 증가하는 그런 사례. 뭐 때문에? 핸드폰 내려다 볼 때. 그거에 대한 사례가 지금 이 문장에 뿅 잡히면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죠? 순서 또는 문장 삽입하는 유형에서 반드시 맞춰야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맞아 보죠. 우리 지금 읽은 이 검정색 부분이요. 동사가 없었어요. 맞아. 잘 보시면 동사가 없었어. 그치? 뭐라고 했어요? 너의 스마트폰에 엄청 많은 사용 하고 끝났어. 그 다음에 여기도 보세요. Too much texting 이라고 들어와 있죠. 뜻이 뭘까요? 너무 많은 문자. 텍스팅 문자하기죠. 문자하기. 이것도 명사죠. 그럼 이렇게가 지금 사례로 들어온 거야. 이 사례가 뭐할수 있다? Can cause 라고 써 있죠. Can cause 동사. 너무 많은 스마트폰 사용하는 요 사례가 뭐할수 있다? 목의 통증을. 그럼 요게 주어였던 거예요. 됐어요? 이렇게 핸드폰 많이 쓰는 거. 예를 들면 문자 많이 하는 거. 이런 게 목의 통증을 줄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됐어요? We call, 우리는
불러요. 이것을 뭐라고 불러요? 텍스트 내기. 한 단어라는 걸 일단 기억해야 돼. 텍스트 내기. 써보죠. 텍스트 내기. 문자 이렇게 나와. 큰일 나. 이거 무슨 뜻? 거북목. 질병 이름이에요, 일단. 됐죠? 그럼 요게 우리 눈에 한 단어로 보인 거예요, 일단. 됐죠? 그러면 우리는 콜, 여기서 오형식. 부르다, 지칭하다예요. 전화하다 하면 망하는 거야. 알았지? 전화하다로 안 쓰인 거야, 여기선. 우리가 불러요.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이것을 거북목이라고 부르죠. 같죠? 같으면 뭐다? 보어. 그러니까 목적어랑 같으니까 목적격 보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같으면 보어. 기억나죠? 보충하는 단어의 줄임말이 보어야. 그러면 이것이 뭐지? 이것이라고 하는 게 지칭하는 말인 너무 많은 핸드폰 사용에서 목에 생긴 통증. 요거를 텍스넥이라고 부르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우리한테 뭐 알려준 거예요? 핸드폰 쓰면, 야, 건강에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럼 이제 이거 교과서에서 어떤 얘기를 또 하겠어요? 그러면 목의 통증, 건강 문제 해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 알려주겠죠. 그럼 여기에 들어온 말은 뭐냐면 이제 방법 얘기하는 거야. 해결법. 해결법. 또는 이제 조언이라고 하겠죠. 조언을 얘기했겠죠. Here are 이렇게 잡아가지고 여기다가 복수라고 써놓고요. 요거는 주어가 뒤에 있는 거예요. Here are 하면 도치되니까 주어 뒤에 나오죠. 여기다가 복수 쓰시면 되겠죠. Some tips. 맞아요. 조언들이 있어요. For these problems. 이 문제들이죠. 왜 문제들이에요? 우리 여러 개 살펴봤잖아요. 이해되죠? 학교에서 이 자리에다가 this 쓰면 완전 틀리는 거야. 왜? These는 복수랑 쓰는 지시 형용사거든요. 할수 있겠어요? This는 이 삐리리 이렇게 소근하는데 얘는 뒤에 단수 명사 나올 때 쓰는 거고요. These라고 하면 얘도 해석은 이 삐리리 이렇게 되는데 These는 복수 명사랑 쓰이는 형용사인 거예요. 이렇게 걸어 놓으면 되겠죠? 그럼 이 문제들 이렇게 들어온 거야. 자, for dry eyes, try to blink often. 되게 웃긴 말을 해. 위에서 아까 안구 건조증이 왜 생긴대요? 우리가 눈을 깜빡이지 않아서 생긴다고 그랬죠. 그게 해결법이래. 봐봐. For dry eyes, for 뭐뭐를 위해라는 전치사예요. 그러면 안구 건조증이었죠. 우리 요것도 그냥 한 단어로 챙겨버리죠. 여기다가 dry eyes라고 한 다음에 그냥 한 단어로 안구 건조증을 이렇게 부른대요. 안구 건조증. dry eyes. 그럴 수 있지? 그 다시. 그러면 안구 건조증을 명사. 위에서는 try to blink often. 이렇게 얘기하네. try. 동사 원형으로 시작했어요. 그 말은 뭐다? 이거 지금 명령문이라는 거죠. 이거 명령문이야. 모든 영어에서 동사 원형 시작하면 무조건 명령문. go home. 그럼 집에 가. 이거잖아. 그치? 그럼 다시 try라고 써 있는데 지금 to blink often 이라고 써 있죠. 요 부분 확인해 보세요. to 더하기 동사 원형인 거죠. 맞아. try는 되게 조심해야 되는 중요한 동사예요. 뒤에 to 부정사를 쓴게 포인트가 돼야 돼. 자, 그러면 여기다가 써보죠. try는 뒤에 뭘 쓰는지가 되게 중요했어. 바지를 벌려서 to 부정사, to 더하기 동사 원형 이렇게 쓰는 거랑 동명사 있죠? 요 형태. 동명사를 쓰는 거랑 뜻이 달랐잖아요. 우리 그래서 최근에 이거 시험 봤던 거예요. to 부정사일 때는 뭐뭐 하는 것을 노력하다. 죽어라 열심히 하는 거. 노력하다, 애쓰다. 용을 쓰는 거예요. try to 부정사, 오케이? 우리 본문은 지금 요거 나온 거야. 근데 동명사를 쓰면 이건 뜻이 뭐냐면 그냥 한번 시험 삼아 한번 해볼까? 그냥 뭐 한번 이거야. 시험 삼아 한번 해보다. 시험 삼아 한번 동명사를 해보자. 한번 그냥 해보지 뭐뭐뭐 그냥 이런 뉘앙스를 풍기는 거예요. 오케이? 당연히 뜻이 다르죠? 그러면 다시 볼까?
우리가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하자고요? 투구정사 죽어라 해야 된대. 열심히 노력해야 된대. 뭐 하려고 노력해야 된대?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자주 깜빡이도록 블링크 맞죠? 깜빡이도록 노력하기를 노력해라라고 딱 들어온 거죠. 됐어요? 그다음에 거북목에 대한 예방 방법도 알려줬네요. 거북목을 위해서는 사실은 채점 해봐요. 채점 넣어봐요. 거북목을 위해서는요. Move your smartphone. Move 하래요. 이동시켜라. 이것도 이제 명령문인 거죠. 너의 스마트폰을 어디까지? Up to your eye level. 이렇게 얘기하죠. Up to 잡아봐요. 이게 한 단어예요. 이게 한 단어. 뭐뭐까지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요 뒷부분. 너의 eye level. 이게 한 단어. 눈 높이. 됐죠? 너의 눈높이까지 너의 스마트폰을 옮겨봐라고 나와 있는 거죠. 됐죠? 너가 can also do 이렇게 잡아서 동사인 거죠. 또한 할수 있다. do는 하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can은 할수 있다라는 조동사죠. 혹시나 해서 우리 can의 동의어는 지금 are able to가 동의어가 돼요. You are also able to do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 거죠. can의 동의어 하나 챙겨놓고 할수 있다의 동의어. 그럼 너가 할수 있어 또한 뭐를? Some neck stretching exercises 맞죠? 핸드폰 쓸때 계속 이렇게 아래 보고 있지 말고 뭐 하는 게 좋아요? 목 스트레칭 운동이라고 써 있죠. 목 스트레칭 운동 약간 됐어요. Some 약간의 목 스트레칭 exercises는 운동 들 S 붙었죠. 맞아요. 운동 들을 할수 있다. 됐어요. 까지. 저거 수거로 하나 뺏어 쓰죠. 여기다가 move A up to 아이고 띄었어야 돼요. up to B 해서 뜻은요? 여기다 쓸게요. A를 B까지 올리다 라고 써요. A를 B까지 올리다. Move A up to B. 할수 있겠어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다음 페이지 살펴봐요. 자, How do you feel? 자, 어떻게 당신이 느끼나요? When you don't have your smartphone with you 라는 얘기를 하네요. 여기서부터 지금 파트 3 시작인 거죠. 파트 3 시작인데, 이까지 일단 끊어.